자, 그러면 47장 진정한 선비 편입니다. 320쪽이고요. 장자가 노나라 애공을 만났는데 애공이 물었다. 노나라에는 유자가 많지만 선생의 도를 따르는 자는 적은 것 같소. 장자가 대답했다. 노나라에는 유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공이 장자를 좀 뭐라고 할까, 비웃는다고 할까요? 약간 비판한 대목이죠. 우리나라에는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장자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약간 좀 폄하하는, 비웃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장자가 대답하기를 노나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자도 적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자 애공이 물었어요. 노나라 사람이 모두 유복을 입고 있는데 어째서 적다고 하오? 유복을 입고 있다는 거죠. 장자가 대답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유자가 둥근 갓을 쓰고 있는 것은 천시를 알고, 네모난 신을 신고 있는 것은 지리를 알며, 허리에 구슬을 꿰어 찬 것은 이를 결단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도를 터득한 군자가 반드시 그런 옷을 입는 것은 아니며, 그런 옷을 입은 자가 반드시 도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공께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온 나라에 이 도를 알지 못하고 유복을 입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포고령을 한번 내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애공이 포고령을 발하였고 닷새가 지나자 노나라에는 유복을 입은 자가 아무도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유복을 입고 애공의 문 앞에선 단 한 명의 장부가 있었다. 애공이 불러들여 국사를 물었더니 자유자재로 막히는 데가 없었다. 장자가 말했다. 노나라를 통틀어 유자는 단 한 사람뿐이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나라 애공에서 이때 그 한 명의 그 유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공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자는 실제로 노나라 애공 16년까지 생존을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장자가 이제 그 노나라 애공의 그 역사를 들어서 공자를 비판하면서도 또 인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권해의 생각인데 당시 조선에서도 모든 학자들이 다 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선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선비가 몇 명이나 있었겠느냐, 아마 스스로에게 묻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장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장은 아니에요. 그다지 그렇게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장도 아니고 설정도 좀 유치해요. 뭐 유복을 입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포고령을 내리면 누구나 다 안 입죠. 그걸 뭐 입겠습니까? 복장이 뭐라고. 너무 좀 지나친 뭐라고 할까 설정인데, 설정 자체는 좀 무리도 있고 내용도 뭐 그다지 썩 그렇게 뭐 잘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권해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다이제스트가 되어서 수록이 되었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조선시대 중기, 중기에서 이제 후기로 넘어가던 그 시점이죠. 17세기 고무렵에 아주 그냥 17세기, 18세기죠. 그 치열하게 벌어졌던 그 당쟁 속에서 과연 진정한 유자가 몇 명이나 있었겠느냐, 그걸 권해 스스로 저는 묻고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이게 장자의 말이 아니라 권해가 조선 그 중후기, 조선 후기라고 해야 맞을 텐데, 조선 후기에 우리 조선시대 지식사회에 묻는 질문이죠. 과연 천시지리를 제대로 아는 진정한 유자가 당대에 있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48장 장부의 낚시질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강태공 이야기죠. 네. 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서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문왕이 장 땅에서 논일다가 낚시하고 있는 한 장부를 보았다. 그는 낚시는 하고 있지만 물고기를 낚고 있지는 않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야말로 고든 낚시를 했다는 말인데,
낚시는 하지만 물고기를 낚고 있지 않아.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재미없을까? 저도 낚시를 해봤지만 찌가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짜릿한 손맛으로 이 낚시를 하는 건데 물고기를 낚고 있지 않은 낚시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아무튼 뭐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낚시의 뜻을 두고 있지도 않은 채 그냥 낚시질만 하고 있는 사나이가 있었어요. 문왕은 그를 등용하여 나라의 정사를 맡기고 싶었으나 조종 대신과 종친들이 불안해할까 염려되었어요. 난데없이 낚시질하던 낚시꾼을 이게 재상으로 등용하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것이 뭐 불보듯이 뻔한 일이죠. 예. 요새 같으면 이제 국정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의지할 곳을 잃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품에 반한 거죠. 예. 아,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이면 국정을 맡겨도 틀림없이 잘 일을 처리할 텐데 이를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꾀를 내야죠. 예, 꾀를 내야 됩니다. 요새 같으면 이제 청문회를 열었을 텐데 이 당시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분을 이제 등용하려고 꾀를 냅니다. 자,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대부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어젯밤 꿈에 얼굴이 검고 구레나룻을 기른 현인이 붉은 발굽에 얼룩말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굴이 검고 구레나룻을 길렀어요. 얼굴이 검고 구레나룻을 길렀어요. 이게 선비 같으면 얼굴이 희고 백면서생인데 얼굴이 검고 구레나룻을 길렀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게 설정이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아에 있는 그냥 낚시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을 수밖에 없죠. 햇빛에 타서 강물에 모자를 써도 빛이 반사가 돼서 얼굴이 탑니다. 그래서 새카만해져요. 그리고 구레나룻을 기를 수밖에 없지. 맨날 낚시질만 하고 있는데 뭐 구레나룻을 뭐 깎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붉은 발굽에 얼룩말을 타고 오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특이한 모습이죠. 발굽이라고 하면 이게 검을 텐데 붉은 발굽에 얼룩말. 흰말도 검은말도 아닌 얼룩말. 이게 좀 특이한 뭔가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장땅에 있는 장부에게 정사를 맡기면 백성들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오 라고 하셨소. 어떤 장땅에 있는 장부에게 이게 뭔가 좀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여러 대부는 놀라 두려워하며 돌아가신 선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문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할지 길용을 한번 점쳐봅시다. 문왕이 낸 꾀는 꿈하고 점을 이용한 꾀였어요. 이 꿈을 꿨겠습니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점을 치자라는 것으로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회의의 결론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죠. 여러 대부가 대답했다. 선왕의 명령이시니 왕께서는 다른 의심을 두지 마옵소서. 무슨 점을 치겠습니까? 아, 이게 선왕의 권유에 의거해서 점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그 내용입니다. 이 문왕은 두 가지 뭐라고 할까 그 트릭을 썼는데 하나는 꿈을 꿨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점을 치자는 거였는데 이 점을 치자는 의견이 이것이 무시되버렸죠. 왜냐하면 선왕이 꿈에 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점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보다는 선왕의 그 계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스라고 판단을 할지 노라고 판단할지를 분간할 수 없을 때 최후로 치는 것이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문왕의 뜻대로 드디어 장땅의 장부를 맞아다가 정사를 맡았다. 이게 뭐 꿈속에서 본대로 뭐 다 그냥 이 얘기를 했을 테니까 뭐 뻔한 결론이 맺어진 거죠. 그 장부는 법조문 한 줄 바꾸지 않고
명령 한마디 내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법조문 하나 바꾸지 않고 명령 한마디 내지를 않았어요. 이 정사를 맡기면 당장 법령부터 반포하고 새로운 법령을 반포하고 수많은 행정명령을 발동해가지고 나라를 바로잡는 게 정상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 뒤에 무난히 나라를 살펴보았더니 끼리끼리 모이던 선비들이 흩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 말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당파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던 선비들이 흩어지고라는 말은 요새는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전통 시대에는 당파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그 사적인 모임이고 위험한 그런 행동으로 이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자신들 몇몇 사람들의 뜻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당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죠. 정당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일정한 그 주의 주장을 갖고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전통 시대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당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말인데 당을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요새는 작당을 해야 뭐든지 이루어지는데 옛날에는 작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봤던 거죠. 비겁한 것으로 봤습니다. 도가 없는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형세를 이용해가지고 일을 도모하는 거죠. 오늘날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당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정말로 올바르게 당을 짓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조문 한 줄 바꾸지 않고 명령 한마디 내지 않은 채 3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당파가 없어지고 당파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파를 나눠요. 특히 조선시대의 그 극렬했던 당쟁을 생각해보면 아마 권해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던 선비들 제발 좀 흩어져 달라는 거죠. 겉으로는 공맹의 도를 염불해오듯이 외우고 있으면서 하는 짓거리는 소인배도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망나니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 대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원이 된 자는 자기의 덕을 내세우지 않으면 내가 뭘 했다라는 걸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죄나 저울이 나라 안에 들어오는 일도 없었다.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죄나 저울이 나라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죄나 저울이 쓰일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그냥 주문국으로 거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서로를 믿고 거래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지 죄나 저울이 진짜로 없었다는 말로 생각해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100근짜리다 그러면은 아 100근이구나 라고 믿고 서로 거래를 하면 그 말이지 다시 한번 자로 재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당하던 자들이 흩어지니 다들 같이 하게 되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당파만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다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별한 의도나 목적을 가진 자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해버리는 그런 형편이 없어지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골고루 표출되면서 화합을 이룰 수가 있고 진정으로 큰 목적을 위해서 서로 양보도 하고 일을 이룰 수가 있겠네요. 요새 식으로 말하면 님비 현상이 없어진 거죠. 님비 현상. 예.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돼. 이게 님비 아닙니까? 예.
다른 집에 가서 해. 우리 집 마당에서는 절대로 안 돼. 이런 식의 그 태도가 없었다 그 말이죠. 관원이 된 자가 덕을 내세우지 않게 되니 합심해서 일을 하고. 아, 이건 뭐 누가 독차지하지를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뭐 저수지를 만들자, 다리를 놓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공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되나 저울이 나라 안에 들어오는 일이 없어지니 재후들이 의심을 품지 않게 되었다. 예,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지. 신뢰라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신뢰. 그러자 문왕은 그를 큰 스승으로 모시고 북면에서 물었다. 예, 이게 북면한다는 말은 이제 사실은 왕에 대해서 신하들이 북면하는 거죠. 예, 왕은 남면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스승으로 모시고 북면했다고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보면 스승도 말하자면 왕의 지위처럼 섬기는 거죠. 왕은 문왕이지만 문왕의 국사로서, 재상으로서 문왕은 그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북면했다는 말은 정치로서 천하를 평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장인은 모르는 척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더니 훌쩍 떠나버렸다. 아침에 문왕의 말을 듣고 밤에 도망치듯 떠나버리고선 그 뒤 영영 소식이 없었다. 이게 정치로서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이 장인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왕의 의중에는 무위자연의 도를 실현할 생각이 없고 자신을 이용해서 결국은 목적을 숨긴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소 좀 지나친 과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해제 부분은 한번 뭐 읽어보십시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9장으로 가겠습니다. 말 없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는 게 사실은 말로서 가르치고 글로서 가르치는 것인데 말 없는 가르침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북녘 현숙가에서 눈이며 은분의 언덕에 올라갔을 때 무의 위를 만났다. 이 의인화시킨 거죠. 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 또는 지혜를 의인화한 거고요. 무의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작용 또는 말이나 언어를 의인화한 거죠. 이게 지식과 언어 또는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이 지와 지금 무의위의 대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북녘 현숙가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북녘의 현수, 이 검을 현자, 물숫자, 수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오행상으로도 북방이니까 이제 북녘이라고 하는 그 설정과도 잘 들어맞고 또 수라고 하는 것이 오행의 그 색깔로 배당을 하면 검은색이죠. 그래서 현수라고 하는 말도 이게 오행의 색깔하고도 잘 맞습니다. 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무른자에 달릴 분자인데 달리는 것은 숨긴다라는 뜻이니까 더 이상 이제 아주 그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다 은둔하는 그런 세상의 뜻으로 그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글들을 읽어보면 고유명사 자체가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고유명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가 이제 물은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궁리하면 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면 도를 편안히 따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고 무슨 방법을 쓰면 도를 터득할 수 있습니까? 지가 세 번이나 물었으나 무이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뭘 말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었다. 참 답답할 그러시네요. 네. 불가지론이, 불가지론.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고 해도 전달할 수 없다.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불가지론이죠. 지는 묻고도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백수 남쪽으로 돌아와 호결의 언덕에 올라갔다가 광구를 만났다. 지가 앞서와 같은 말을 광굴에게 묻자 광굴이 대답했다. 예. 광굴. 예. 미칠 광에다가 구불 굴자죠. 예. 미치광인데 이렇게 좀 구부러진 사람이에요. 미치광이 구부러진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비정상이라는 뜻을,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인화한 사람이에요. 의인화한 거죠. 그러자 광굴이 응, 난 알아. 그대에게 말해주지.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참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인 사람은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서 못했어요. 뭐라고 표현해 줄지를 몰라. 의도는 있었는데 표현의 방법이 없네요. 네. 그게 광굴의 경지죠. 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게 되자 이번에 궁궐에 가서 황제를 만나 물었다. 아, 황제가 나왔습니다. 황제. 이 장자서에서 황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가리키는 그런 황제, 엠페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 황제입니다. 고유명사 황제는 옛날로부터 황노사상 그래가지고 도가사상의 그 대표자로서 황제와 노자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도가서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복희실록 황제, 삼황의 이제 세 번째 분이신데, 자, 그 황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비로소 도를 알게 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알게 된다고 하는 이 모순적인 답변입니다. 뭔가를 알려면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모순적인 말이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지 아닙니까? 아무 곳에도 있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야 비로소 도를 편안히 따르게 돼요.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어떤 방법도 쓰지 않아야 비로소 도를 얻게 되고, 지가 황제에게 다시 물었다. 나와 당신은 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만 저 무이우이와 광굴은 알지 못했으니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그 무이우이와 광굴은 도대체가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된 게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도망친 사람도 있고 얘기해 주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황제가 대답했다. 저 무이우야말로 올바른 도를 알고 있는 분이고 광굴은 그에 가까운 분입니다. 나와 당신은 아무리 해봐도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도를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도를 모르는 법이요. 이게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굉장히 저는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부론 언자부지. 예. 말한 도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지자는 불어나고 말하는 자는 도를 모른다. 언자는 부지라. 예. 진짜로 도를 아는 사람은 뭐 굳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도를 안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기 때문에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자, 참으로 모순적인 말인데 노자서에 나오는 이 귀절은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저의 관심을 참 많이 끌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성인은 행불언지교, 네.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이건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서에도 똑같은 말이 인용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333쪽 해제 부분에 그
중간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가르침이란 대개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묵묵히 말없이 보여서 가르칠 수도 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효율적 소통의 도구는 언어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주역에서도 글은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 삶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말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들이 말을 통해 전달되고 이루어진다. 결국 문명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 말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 말 없는 가르침이라는 개념은 일반 현상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의 세계에 대해 인간의 언어와 인식의 작용이 방해가 된다는 의미이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아마도 말로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남는 0.00001%의 영역 정도라고는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필요 없고 말이 없어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남는다는 거죠. 당연히 처음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익힐 때는 문자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말로써 배워야 합니다. 예. 그러나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고도의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은 말로서 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남는다는 거죠.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말로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인류 문명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고 도가사상 자체도 사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말대로라면. 이 글을 쓸 필요가 없죠.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노자선이 장자선이 뭐 열자니 도가서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 건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말 없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우리가 말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한 뒤에 그 마지막 궁극의 경지에 가가지고는 말 없이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과 동화가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또 경지의 승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50장으로 갑니다. 삶과 죽음이 같다. 삶이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며 죽음이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네. 삶이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뭐 우리 인간으로 보면 어째 좀 잘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가령 식물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새싹이 돋자마자 이제 낙엽이 지는 그 과정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고 낙엽이 진다고 해서 그 나무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봄이 되면 다시 또 새싹을 피워낸다는 거죠. 죽음이란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죠. 새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후손이 되겠죠. 후손이 이제 나의 삶을 뒤이어서 또 생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사람의 삶은 기가 뭉친 것이니 기가 뭉치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이게 기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날 이제 도교 수련이나 또 기공단체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 개념의 발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학파는 도가이고 장자 사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철학의 발달에 있어서는 물론 뭐 춘추좌전 같은 데에도 기 개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춘추좌전에 나오는 기 개념은 이 천지 자연의 기후 개념으로 썼어요. 육기라고 해가지고 천지 자연의 기후 개념으로 썼고 이 노자하고 장자에서 나오는 기 개념이 이제 사실 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자에도 호연직이라는 개념을 말은 하기는 했는데 호연직이는 이제 정신적인 기운을 이야기했지 이 사물의 본체를 이루는 기에 대해서는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특히 장자에서 나오는 기 개념은
그 이후에 중국 철학의 발달에서 끼친 영향은 뭐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기론도 이 기개념은 장자와 노자를 본체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기가 뭉쳐서 이루어졌다가 기가 뭉치면 생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죠. 예. 자, 만약 삶과 죽음이 같은 부류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뭘 걱정하고 있었느냐? 예, 뭘 걱정하고 있었느냐? 기가 뭉치고 흩어졌던 것인데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살아있는 것은 물방울이 맺혀진 것이라면 죽음이라는 것은 물방울이 다시 흩어져 버리는 상황일 뿐인데 뭘 걱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네. 내가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이다. 아. 그 수많은 호말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본체는 다 같은 바닷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싱그럽고 아름다운 것들은 좋다고 하고 냄새나고 썩은 것은 싫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물은 죽어 썩어서야 다시 아름다운 것으로 피어나고 아이러니입니다. 죽어서 썩어야 다시 아름다운 것으로 피어납니다. 아름답던 꽃이 지고 그 싱그럽던 꽃이 져서 열매가 맺고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 문드러지죠. 썩어 문드러진 그 속에서 다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운으로 되어 있을 뿐이니 성인은 그 하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 네. 그치, 성인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들은 도대체 뭘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장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물방울에 우리는 색깔, 크기, 두께 여기에 너무 연연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죠. 순식간에 터져버릴 물방울에 연연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물방울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물방울의 영롱한 빛깔을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장자는 묻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 자, 폐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건 중에 가장 궁극적인 사태는 생과 사라는 두 가지 사건이다. 그러겠죠. 예. 태어나고 죽는 거죠. 예.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궁극적인 사태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거죠. 죽음이란 생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태로서 인간을 엄습한다. 죽음의 공포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 그 깊숙한 심연 속에는 죽음이라는 궁극적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자의 지인은 알 수 없는 우울증세로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 우울증의 심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분은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우울증세를 치료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속 마음속에 응축되어 있던 숨겨있던 그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다타를 출가하게 만든 고뇌와 번민의 정체가 아니던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는 왕우장상도 거지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한계상입니다. 시달타는 우연한 죽음과의 조우 속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았고 그 죽음의 공포와 고뇌를 계기로 생사를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얻었다.
그러나 죽음이란 숙명적 절벽 앞에 인간은 굴레처럼 덧씌워 있던 세속적 삶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다. 유교는 조선간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전승과 그 관계를 강하게 엮는 제사와 효덕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혈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다. 이에 반해 불교는 세속을 떠나는 출발을 통해 욕망을 끊어버리고 정신적 해탈을 통해 극복한다. 죽음의 공포는 삶의 집착의 반전이다. 살아온 그 마지막 시점까지 쌓아왔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생명의 집착에서 기한한다. 도가는 유한한 세계 속에서 무한한 욕심을 부리는 인간들이 일으키는 욕망의 허망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욕망이자 두려움의 실체인 삶과 죽음의 본질도 그저 기운이 뭉쳤다가 흩어지는 정도의 변화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자, 그 물거품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했고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삶과 죽음의 갈등에서 벗어나 평정을 얻으면서 생명의 근원과 궁극적인 존재의 문제로 시각을 전환한다. 이러한 평정 속에서 가식적 인유를 내던져버리고 천지운행의 도에 집중하며 생명의 활동을 동화시킨다. 이 욕망으로 점철된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얻는 마음의 평정은 마치 에픽프로스 학파의 아타락시아와도 닮았다. 하지만 도가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인간의 주관성을 넘어 우주의 본체, 천지의 도에 동화되는 방식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소시켜버린다. 도가는 이 우주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주. 오늘날에 생각하는 우주와 또 이 도가가 생각하는 우주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저 뭐 달나라, 화성, 안드로메다, 뭐 태양계 넘어서서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날의 우주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전체죠. 그러니까 지상에 펼쳐져 있는 인간계 플러스 이 천상계, 그냥 해와 달과 별이 저 하늘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이런 현상 그 전체를 아마 우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도가에 생각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에서 생각하는 하늘과 같은 점도 있지만 또 아마 많은 부분이 또 다른 점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한 우주의 본체에 동화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공자에 있어서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도에도 귀결하거든요. 인간의 도죠. 공자가 말하는 도는 인간의 도입니다. 뭐 어지림, 뭐 오르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도 아닙니까? 근데 노자나 장자가 말하는 도는 사실은 인간의 도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요.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야만 비로소 보이는 어떤 것들이죠. 인간의 관점을 가진 안에 있어서는 이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도를 어떤 것인가 짐작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천도와 같은 것인데 예. 인간을 넘어서 있는 이 우주 전체에 관계되는 어떤 도, 여기에서는 특히 기하고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죠. 도를 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구체화시켜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자를 읽어보면 이기론이라고 말하는 리 개념이 이제 성리학자들이 그 리 개념은 자기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주장은 하는데 기는 전통 철학에서 빌려왔지만 리는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 장자를 잘 읽어보면 이 도 개념 속에는 리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원리, 법칙, 천리 뭐 이런 부분으로 말하는 도 개념이 있고 기적인 부분으로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리와 기라고 하는 것도 그 먼 근원을 추적하면 아마 성리학에서 말하는 리기론, 이기론의 그 근원도 장자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장자 철학을 좋아하니까 자꾸 편들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선진 시대에 가장 위대한 철학 저작은 저는 장자라고 봐요. 네.
장사하고 노자죠, 뭐, 사실은. 자, 그 다음에 51장으로 보겠습니다. 안연이 돌을 묻다. 또 안연이 등장했네요. 네. 그, 왜 이렇게 안연이 많이 등장하느냐? 권해가 또 유학자 출신 아닙니까? 그 유학자들이 가장 존경했던 유가인물이 누구냐면, 물론 이제 공자하고 주자하고 정자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 세 사람 빼놓으면 누구겠느냐? 공자, 주자, 정자 이 세 사람 빼놓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좋아했던 유학자가 누구였을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안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연을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구두에 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리고 문일지십이라고 해서 그렇게 영민했던 순수했던 청년이죠. 그리고 배가 고파도 곡괭이 침지라도 일단사 일표음으로 그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물그릇만 있다면 그걸로 행복했던 청년이죠. 그래서 안연을 가장 존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해도 안연을 자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연이 공자에게 물었다. 전에 선생님으로부터 가는 것을 잡지 않고 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경지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옛사람은 밖은 변화해도 속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지금 사람은 속은 변하고 밖이 변하지 않는다. 사물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도 하나의 근원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변한다고 하며 어찌 변하지 않는다 하겠는가. 어찌 사물들과 더불어 서로 부딪히겠는가. 반드시 많은 사물들과 어울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희우의 씨는 넓다란 전원에서 살았고, 뭐 전설적인 뭐 성황 이름입니다. 황제는 작은 동산에서 살았으며 유우 씨는 집을 짓고 살았고 탕왕이나 무왕은 작은 거실에서 살았다. 이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큰 궁궐을 짓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 예.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뭐 거대한 궁궐을 짓고 산 것은 아마도 그 진시황의 아방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사실. 예. 진시황이 아니었다면 지금 중국은 그 유럽과 같은 작은 나라들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진시황이 그걸 다 통일해 버렸다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참으로 위대한 뭐 그 제왕이라고 손꼽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사적인 공과는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유가나 무가에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군자란 자들은 서로들 잘잘못을 따진다고 뒤엉켜 있으니 하물며 오늘날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성인은 사람들과 더불어 있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 사람들 역시 자신을 해치지 않는 일을 해치지 못하는 법이다. 이와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자라야만 오고 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맞이하고 보낼 수 있다. 산림이나 언덕에서 놀면 저절로 즐거워지지만 그 즐거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슬픔이 찾아온다. 슬픔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떠나가는 것을 잡을 수도 없다. 슬프도다 세상 사람은 외물이 잠시 머무는 여관일 뿐이로다. 이 귀절은 그 200의 춘향연 도리원서에 인용되었던 귀절이죠. 사람들은 오늘 만난 것은 알지만 내일 만나지 못할 것은 알지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다음 날에는 하지 못하게 됨을 알지 못한다. 무지와 무능이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나 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을 피해보려고 온갖 꾀를 부리고 애를 쓴다.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완전한 말은 말을 버려야 하며, 이건 완전히 도가사상입니다. 완전한 말은 말을 버려야 한다. 이거 노자에 보면 뭐 이런 비슷한 기절이 나오죠. 예. 예. 지연 무언. 여기는 지연거언이라고 했는데 지극한 말은 말이 없다. 완전한 행위는 행위를 떠나야 하니 인간이 아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천박한 지식이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유는 인간인 이상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다시 한 번만 미루어 본다면,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고 요 생각을 한 번만 더 미루어 본다면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전체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유아론이에요. 유아론. 나밖에 없다. 또는 인간밖에 없다. 인간 중심주의. 결국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화되고 타자화되고 개발되어가는 도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한 달인가 두 달 동안에 플라스틱 카드 두 장인가를 먹는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미세 플라스틱을. 어쩔 수 없이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인간도 먹고 플라스틱을 먹고 사는 건지.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편협하고 유아론적인 그런 발상이 될 수도 있는데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 전체 또는 동물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면 또 다른 지구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해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공자의 입을 빌려 무의 자연의 도를 설파한다. 이게 공자가 그 논어에서 봤던 공자가 아니고 여기에 공자는 그 공자의 입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도가사 생각이 된 거죠. 수제자 안현과의 대화를 나누는 공자는 장자사상을 설파하는 도가사상가로 바뀌어 있다. 세상 사람은 다만 외물이 잠시 머무는 여관일 뿐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외물에 대한 욕망으로 차 있을 뿐 진정한 주인이 없다는 말이다. 껍데기가 아니라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관, 딴 사람이 머물다 가는 객이 머물다 가는 그 숙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백은 이 규제를 이용해서 천지란 만물의 여관이요 시간은 백대의 길손이라 뜬구름 같은 인생은 꿈과 각도다 라고 노래했다. 무지와 무능이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든지 인간이 아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천박한 지식이 될 뿐이다 라는 명제는 인간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해주는 자문과 같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자 자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장 도를 얻은 제자. 네. 한 장만 더 해볼까요? 네, 노자의 제자 중에 동력의 외로라는 산에 살던 경상초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홀로 노자의 도를 터득했는데 그의 가신 중에서 줄을 긋듯 분명하게 해야만 안다고 생각하는 자를 내보내고 법도를 따져야만 어질다고 생각하는 처첩들을 멀리한 채 촌스럽고 무능한 자들을 썼다. 참 특이한 분이네요. 네. 똑똑한 자들을 내보내고 촌스럽고 무능한 자들을 기용해 썼다는 거죠. 그럼 나라가 이상해지고 어지러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외루 지역이 풍년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경상초 선생이 처음 왔을 때에는 소탈하면서도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한 해를 지내보면 여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넉넉해요 사람이. 선생님께서는 아마 성인인 듯한데 이 지역을 맡아 제사를 지내주시지 않는 것인지요. 제사를 지내달라는 말, 이게 굉장히 또 흥미로운 말이죠.
이 지역을 맡아서 왕이 되어주시지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지역을 맡아서 제사를 지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종교적인 뭐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각인데 제사를 지낸다라는 생각이죠. 이 땅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어떤 직업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 가령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의 그런 일상을 다큐멘터리 이렇게 해준 걸 봤는데 그 무인도에다가 그 원숭이들을 길러요. 그러니까 길른다는 게 그냥 때가 되면 그 먹이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원숭이들은 거기서 다 번식을 하는 거죠. 지네들끼리 질서를 잡으면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숭이를 거기다 기르면서 이 사람은 원숭이의 신에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뭐 묵념식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원숭이를 기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인간이 원숭이에게 이게 제사를 모시는 것인가 좀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원숭이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원시인들을 보면 그 토테미즘, 애니미즘이라는 것이 다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 뭡니까 그 누우들을 잡아먹거든요. 누우들을 굉장히 중요한 식량인데 누우들을 제사하면서 잡아먹는 거죠. 몽골에 가면 늑대를 사냥하면서 늑대를 신으로 섬겨요. 뭐 그런 이제 좀 모순적이지만 그런 이 제사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경상초는 이 말을 듣고 남쪽 하늘을 바라본 채 달가워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자 말했다. 그대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어. 한번 봄의 기운이 발동하면 온갖 초목들이 자라나다가 가을이 되면 만물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네. 봄과 가을이 까닭없이 그러겠는가. 대도가 행해진 덕분이다. 내가 듣기로 지인은 작은 방에 고요히 머물러 있지만 백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멋대로 살아간다고 했다. 네.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서 뭐 성왕으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겠죠. 네. 성왕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지인이라고 할 때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어야 지인인데 아무튼 뭐 유가식으로 말하면 성왕과 같은 거죠.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재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멋대로 살아간다.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엉망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위자연으로 오히려 더 낙원처럼 지상 낙원처럼 변화된다는 거죠. 여기는 너무 낙관론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생태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낙원인가, 인간이 문명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이 도가 사상가들은 진지하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날카롭게 좀 비판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외도의 백성들이 수군거리며 나를 서면의 부류에 넣어 떠받들려고 하고 있으니 내가 그런 소인배란 말인가. 예. 나를 성현과 같은 부류로 분류를 해? 나는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그 말이죠. 나를 왜 굳이 공자나 맹자나 요인금 순인금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참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도랑에서는 큰 물고기가 몸을 돌릴 수 없지만 미꾸라지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에서는 큰 짐승은 몸을 숨길 곳이 없지만 교활한 여우에게는 아주 아늑한 곳입니다. 현자를 존경하고 능력에 맞게 벼슬을 주며 세상의 도덕과 이득을 앞세우는 것은 과거 요순 시절부터 이미 그렇게 해온 일입니다. 하물며 외로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경상초가 대답했다. 제자들아 다가와 들어라. 한 입에 수레를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짐승도 혼자 산을 내려오면 그물에 걸리는 재난을 면치 못하고 배를 삼킬 정도로 큰 물고기도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개미가 괴롭힐 수 있다. 그래서 새나 짐승은 높은 곳을 싫어하지 않고 물고기나 자라는 깊은 곳을 꺼리지 않고
육신으로 타고난 삶을 온전히 하려니는 그 몸을 감추기 위해 아득히 깊은 곳도 마다하지 않을 뿐이다. 저 요순 두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겠는가? 그들이 떠들어댄 짓이란 이 요순에 대한 비판입니다. 한번 좀 귀를 기울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살아가던 집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제멋대로 쑥대만 심어놓은 격이다. 머리털을 한 가라씩 빗거나 쌀알을 세워서 밥을 지낸다고 하면서 무슨 세상을 부지한단 말인가. 현명한 자를 선별하려 한다면 백성들은 서로 현명하게 다투게 되고 지혜로운 자에게 벼슬을 준다면 백성들은 서로 속이려 들 것이다. 이러한 짓으로는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줄 수가 없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힘쓰게 만들면 결국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며 대낮에 도둑질하고 남의 집 당장을 뚫게 된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크게 어지러워지는 근본이 요순에 생겼으니 그 폐단은 천대의 후세에까지 미칠 것이요 필경에는 사람과 사람이 잡아먹는 일도 생겨날 것이다. 요순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상을 준다고 하고 현명한 자에게 벼슬을 준다고 한 그 결과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결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좀 지나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어떤 철학의 각도에서 유가 철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은 이제 좀 앞으로 한 두어 번 정도의 이걸 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제 부분도 좀 미리 좀 읽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오시면 더 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은 마-